안녕하세요. 김치 명인 이하연입니다. 정말 지난 여름 내내 배추가 안 좋아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아주 소원 성취했습니다, 제가. 여기는 남양주 와봅 시우리예요, 시우리. 여기 이 배추밭을 제가 통째로 샀거든요. 그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구매하신 고객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고객들 전부 이 배추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배추 한번 따볼까요? 와. 역시 배추김치는요, 배추가 맛있어야 돼요. 이쁘죠? 여름 내내 정말 배추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맛있어요. 20kg 기본을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8포기만 절이려고요. 이거 가지고 김장하러 갑시다. 네, 배추밭에서 아까 제가 배추를 따왔잖아요. 이걸 절일 거예요. 제가 왜 이 8포기로 하냐면 절인 배추 한 박스가 8포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작으면 이제 10포기까지도 가고 크면 6포기도 갈 수가 있어요. 평균 8포기면 이 절인 배추 20kg예요. 제가 절인 배추 10kg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인 배추 20kg로 계산을 하시고 8포기를 한번 절여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부스러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이파리 부스러기가 좀 덜 나와요. 배추 향이 쫙 올라오네요. 이런 배추가 얼마만인지, 배추가 사시사철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름에는 이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김장철에 배추가 제일 맛있어요, 1년 중에. 좋습니다. 여기에 칼집을,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어주세요. 절일 때 이 푸른 잎 다 따지 말고요. 좀 남겨두고 절이세요. 왜냐면 이따 정선할 때 이거 따서 겉잎 덮는 용도로 쓸 거예요. 올해 김장 맛있겠어요. 배추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포기에 한 350g 정도 잡았어요. 한 4kg 가까운 것도 있고 3kg 정도 되는 거, 평균치로 잡아서 3.5kg로 잡았거든요. 물은 8포기니까 한 포기당 2리터씩 16리터, 그러면 이게 5리터 짜리예요. 이걸로 두 개, 세 개 하고 1리터 더 부으면 돼요. 이걸로 두 개, 세 개. 8포기에 3kg 잡았어요. 배추 크기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배추가 작으면 2.4kg만 있어도 되거든요. 자, 소금물, 염수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배추가 결구됐다는 표현을 전문용어로 쓰는데요. 이게 너무 딱 결구됐지. 겨울 배추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소금 넣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소금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 소금 넣기가 편해져요.
야. 자, 소금물에 한번 적셔 놨거든요. 이제 사이사이에 소금을 한 줌 쥐고요. 이렇게 한 줌 딱 쥐고. 가운데. 하고, 여기에다가 소금을 가운데 이렇게 좀 놔주세요. 이렇게. 여기. 문제는 이쪽은 이 물만 갖고도 절여지는데, 문제는 여기 줄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에 두 번 넣고, 한 번 더. 이 소금물을 여기다 이렇게 부어줘야 돼요. 나머지 소금요, 위에 살살 이렇게 줄기 부분에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고 물. 이렇게 해서요, 한 6, 7시간 정도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거든요. 예, 절이는 게 힘들어서 다 절인 배추 쓰시는데, 절인 배추 쓰실 때는 뭘 꼼꼼히 살피셔야 되냐면, 소금을 뭘로 썼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천일염이라고 하면 하시고, 정제염으로 절이면 아마 김치를 드시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물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인 배추는 반드시 소금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물을 한 폭에 2리터 잡은 이유가요. 3리터를 잡으면 조금 있으면 소금물이 넘쳐요. 여기에. 예, 넘치는데 배추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20%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3kg짜리 절이면 2.4kg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배추에서 나온 물이 이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처음에 많이 잡으면 이렇게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리터만 잡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배추에서 나온 물로 나중에 이렇게 1대1로 되고 이게 가득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 한 포기에 물 2리터, 소금 300에서 400g 사이, 배추가 크면 400g, 적으면 300g 그렇게 잡으면 틀림없이 절여집니다. 네, 하늘이 두쪽 나도 배추는 절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 5시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절여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맨 위에 거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물 다시 다 부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배추에서 물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아침에 씻을 때쯤 되면 이렇게 찰랑찰랑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포기에 2리터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잘 절여졌어요. 제가 어제
6시쯤 절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절였어요. 그리고 10% 염두로 절였거든요. 배추 무게의 10%. 안 절여진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안 절여진 거는 이렇게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지죠. 절여진 거 볼까요? 속에 걸로 이어지죠. 이게 절임이 잘 된 거예요. 이때 씻으면 돼요. 씻는데 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이걸 정선한다 그래요.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잘 절여졌습니다. 이 날씨에는 이게 밖에 온도가 차면 잘 절임이 안 돼요. 너무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근데 지금 영하까지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절임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까지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씻고요. 이 안에 이파리 속 여기를 잘 흔들어서 씻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그 안에 소금기 있는 게 다 빠져나와요. 이 안에 자 이렇게 아 맛있겠다. 이런 배추 본지가 지금 아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배추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속이 막 까만 점 있고 썩어 있고 겉은 멀쩡한데 아 그런 배추 우리 작가님이 지금 해본다고 더 맛있을 것 같아. 배추를 처음 씻어본대요. 우리는 일상에 배추 씻고 배추 절이고 씻고 맨날 양념하고. 이렇게 김장 찍는 데 없을까 아마. 이게 이제 절일 때 요렇게 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탈수할 때는 이걸 탈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엎어놔 주셔야 돼. 배추가 맛있어야 김치가 맛있어요. 이게 16쪽이고 여기 4분의 1 쪽으로 하면 32쪽이 되겠죠. 속이 궁금하죠. 이렇게 속이 노랗고 이렇게 아직 영하로 기온이 안 떨어졌잖아요. 이제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 있으면 배추가 더 단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도 10일 이후에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더 당도가 높아지고 더 맛있어질 거예요. 이제 배추도 절여놨고 무채도 요즘 제가 팔을 많이 썼더니 좀 이렇게 무채 손으로 썰기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채칼로 썰어놨어요. 배하고 쪽파하고 갓 그리고 미나리까지 썰어서 하면 이제 양념 버무릴 거예요. 그리고 김장이어서 청각을 조금 넣으려고요. 청각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배채부터 썰고 이제 양념 썰을게요. 부재료 썰는 거예요. 배를 이게 조금 작아서 3개 정도 쓰려고요. 원래 조금 크면 10kg에 한 개 쓰거든요.
근데 조금 작네요. 그래서 3개 정도 쓰려고요. 먹골배예요, 먹골배. 이 남양주 지역이 배가 맛있어요. 자, 미나리. 미나리, 갓. 김장김치는 이렇게 미나리, 갓 다 해서 넣으니까 향이 좋아요. 그래서 1년 중에 김장김치가 배추도 맛있고 파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여서 김장김치가 1년 중에 제일 맛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파를 썰을 때는 눕혀서 해야 이렇게 양념 쌀 때 잘 들어요. 자, 김장때여서 평소에는 잘 안 넣는데 청각을 조금 넣을게요. 다져 넣을게요. 이거 갈아넣으면 김치가 전체적으로 까매서 안 돼요.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김장때여서 청각 좀 넣었어요. 자,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배추 8포기 절이는 거 보여드렸죠. 8포기 했더니 19.5kg 정도, 그러니까 20kg에서 약간 빠지거든요. 물이 쏙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절임 배추가 절임 배추를 시켜서 오면 물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 소쿠리에 받쳐서 오면 20kg가 채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양념으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로 하면 8포기 정도, 절임 배추로 하면 20kg 그 분량입니다. 무가 3kg 채 썰어 놨어요. 무 보이시죠? 무 채 썰어 놨고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서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1kg하고 200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1kg거든요. 이게 1kg고 이게 2컵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2컵, 그게 1kg 200이에요. 제가 쓰는 건 그냥 이거 영양 빛깔치 안 썼어요. 먼저 고춧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요. 한쪽으로 밀어 놓고 여기다가 놓고 이게 다시마 물 끓여놓은 건데 지난번에 끓이는 거 한번 했죠. 자, 이것도 1.2예요. 하고 2컵을 더 쓰세요. 먼저 이렇게 고추를 개주셔요. 어제 끓여서 완전히 식혀놨어요. 그 다음에 액젓. 액젓은 800이에요, 800. 예. 자. 그리고 새우젓이 200이에요. 그래서 20kg 할 때 전부 다 합해서 1kg 잡으면 되거든요. 200이면 이게 한 컵이 200이에요. 이게 한 컵이 200. 그 다음에 이제 마늘 생강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늘은 180 잡으면 돼요. 하고 마늘은 900이에요. 900이면
여기에다가 이 컵으로 하나가 안 돼요. 자, 이 정도. 이 정도로. 자,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잘 섞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멸치가루. 한 두 스푼 넣으세요. 멸치가루. 제가 아침에 가락시장 다녀왔거든요. 갔는데 생새우가 나오기 시작은 했어요. 근데 요만한 작은 박스 1kg에 5만원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죠. 그냥 저는 냉동새우 이번에는 쓰려고요. 한 600g 정도 쓰면 돼요. 이걸로 3컵 정도 쓰면 돼요. 아이스크림 뜨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도 들어가면 김치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부재료 아까 배채, 미나리, 쪽파, 갓 다 부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찹쌀죽이. 근데 오래죽을 묵은지 이런 거에는 찹쌀죽 안 써요. 이건 김장김치니까. 자,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딱 절반 해서 안에 그 줄기 부분에만 발리시면 돼요. 이게 지금 4분의 1 폭이거든요. 사이사이 다 넣어야 돼요? 네, 다 넣어야 돼. 사이사이 하얀 부분은 다. 그래야 간이 딱 맞아요. 이게 그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간이 처음에 간 가는 듯 해야 돼. 그래야 김장김치를 익으면 자, 이렇게, 예. 네. 어우, 예쁘게 잘했어요. 본 것만 하세요. 그렇지. 이게 절임 배추 20kg가요, 완성하면 30kg 나와요, 김치로. 그래서 10kg짜리 김치통에 3통 나올 거예요. 이걸로 위에 반드시 위에를 덮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겉잎 겉에 제일 큰 이파리 하나씩을 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10kg거든요. 요걸로 세 통 나올 거예요. 근데 자, 다섯. 이건 딸내미 두 개. 못까지 응, 19만 원이니까. 이건 내가 서울집으로. 서울집에 김장, 김치 떨어지니까 언제인지 몰라. 오늘 김장 20, 절임 배추 20kg 해서요. 우리 잘생긴 PD님 두 분, 우리 이쁜 작가님, 저, 네 집이 나눴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쯤 냉장고에 들어가서 20일 정도 있으면 기가 막히게 익을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제 입동이 8일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김장 준비하셨죠? 예, 김장 맛있게 해서 겨우 내내 행복한 식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